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 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 청년부 본부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이 시대의 불회사자 김승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할렐루야. 네. 아유, 정말 불회사자가 될 것 같아요. 네, 최영애 목사님께서 매주 불회사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그 삶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두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이에요. 보냄받은 자의 삶. 한번 말해보시겠습니까? 보냄받은 자의 삶. 예,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가정과 그 학교와 그 직장에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것이고 보내셔서 그곳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장면은 굉장히 도처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 우리를 보내시는가? 우리를 보내시는 그 까닭을 우리가 먼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 아멘. 축복의 통로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가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보내셨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뭐죠? 너는 복덩어리다 라는 것입니다. 또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니까요.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시겠습니다. 복덩어리 옆에 앉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네. 우린 복덩어리라는 걸, 네. 옆 사람이 잘 몰라서 말씀하기 쑥스러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복덩어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복덩어리 인생이에요. 넌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내셔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까닭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고 보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직장을 보니까 복을 좀 받아야 되겠는 것이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그 직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이 복 좀 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데 와 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은 왜 전부 이 모양인가? 왜 그 모양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모양이라서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당신 통해서 그분들이 복 좀 받으라고 그 직장이 복받으라고 그 학교가 복받으라고 우리 집안이 복 좀 받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캄캄합니까? 난 왜 이렇게 캄캄한 곳에 와 있을까? 주위가 너무나 깜깜하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어두운 곳을 비출 빛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이 빛이라고요. 빛은 어둠 속에 보냄을 받거든요. 당신이 빛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당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이 어두운 땅을 주의 빛으로 비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서는 안 돼요. 가야 해요. 어디로? 복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해요. 어둠이 가득한 곳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나누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내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내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통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 외쳐보겠습니다. 생명의 통로. 생명의 통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혈루증 걸린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18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그 생명이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함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은 비록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살기도 힘들다,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오늘 나 자신으로부터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 자신으로부터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기를 나는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는 생명 그 자체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내 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내 안에는 또한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인 삼위일체로 하나님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내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나의 몸은 나의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어 보여도 겉보기와는 달리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오늘의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 놀라운 부르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의 영이 계시거든요.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고 말할 때 그 생기, 성령의 바람, 성령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헷갈리시나요? 예수님인가 성령님인가? 다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바람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3장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람 같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사람, 그가 가는 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고 그 바람이 불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쓰러졌던 인생이 일어나고 낭망해 있던 인생이 새 소망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기만 해도 절망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그를 보자마자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사라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여러분, 근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분명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았고 슬펐는데 그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 그가 내 옆에 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그를 통해 불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외모나 체격과 몸매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갖고 와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약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당신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당신의 인생은 아무것이나 집어넣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 이 일이 성전에서 할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누리교회 본당에서도 이걸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온누리교회 본당이라면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 그건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별로 안 하시는군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이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거룩한 성전된 인생.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곳을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라거나 어떤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아브라함처럼 그곳에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보내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물지 말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여름에 아울리치를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3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예, 보시는 것처럼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녔다라고 나오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머물지 않아요. 두루 다닙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어디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성령님은 베드로를 어떤 곳으로 이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성령님은 베드로를 이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그런 곳으로 이끌고 계세요. 빌립을 그런 곳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늘 룻다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중풍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누워있은 지 8년. 중풍 걸려서 누워있은 지 8년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한 인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은 애니아가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애니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또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애니아는 베드로를 찾아갈 수가 없죠. 누워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찾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해서 나는 도저히 주님을 찾아갈 만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근데 내 인생이 쓰러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낭망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밤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언제 나를 찾아오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이 애니아를 찾아갔습니까? 8년이 되었을 때, 중풍이 걸려서 누워있은 지 8년이 되었을 때, 어떤 때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축구 경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골은 언제나 골든골이에요. 연장전에 가봐야 알아요. 할렐루야. 경기가 끝나도 경기가 뒤집어져요. 분명 내가 진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이 되면 보도에 이긴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애니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아멘. 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자,
두 개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번의 선포를 통해서 애니아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선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아멘. 자, 이 문장에서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 인생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명령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시제가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칠 것이요. 미래 시제죠. 고칠 것, 고치실 것이요. 미래 고치실 것이니 예, 힘을 내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의역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이 동사의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시제예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대를 고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대를 고치고 계십니다.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애니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이러한 말은 전부 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법이기도 해요. 전에 우리 한번 보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 살아났나요? 이때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할렐루야, 들으실 것을 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들으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미 이 역사는 일어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이 과거를 말하지 않고, 내 삶의 현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뭐대로 되죠? 할렐루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잘못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날마다 바뀌어갈 것입니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여우사 공동체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 아내하고 하는 그 대화예요. 제 아내하고 하는 대화.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인생이 힘들 때가 많아요. 소심하거든요, 제가 좀. 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도 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 부딪히면 참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염려가 돼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말을 아무한테나 하기가 힘들거든요.
오직 한 사람에게 할 수 있죠. 아, 두 사람에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집사람에게 말해요. 그때 힘들 때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서는 이래서 되겠나? 라는 생각으로 물어보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 당신은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예요. 전 우리 집사람의 그 믿음의 선포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죄송해요, 겸손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리라. 난 부족하지만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리라. 감사해요. 아멘 해주신 분들. 그러면 믿음의 선포예요. 제가 만약에 여보, 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뭐 별거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참 걱정이네요. 이렇게 말했다면 전 쓰러졌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베드로를 통해 에니아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세요. 본문 보시면 34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에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니하여, 누가 그대를 고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고치실 것이요. 내가 고치겠소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것이요예요. 이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쳐주겠소,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때로 낙망하고 좌절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로 힘을 잃어버릴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공통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왜 지금 힘들까요? 인생이 진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딪힌 문제가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일도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도 내가 하려고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쉬운 일은 없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두려움 투성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뭐를 바꿔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내게 필요한 일은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제거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는 인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어가 되는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확신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님 입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 보세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 순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힘이 솟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났는지를 발견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있은 지가 벌써 8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을 스쳐갔지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그가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죠? 베드로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점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영력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저분은 정말 영력이 있으셔. 뭐 이렇게 이야기. 영력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우리 평생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평생의 신앙의 여정이 나이가 40이었을 때보다 50이었을 때, 50이었을 때보다 60이었을 때, 날이 가고 신앙의 여정이 지속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힘이 세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강해지고 더 탁월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여정이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할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모세가 나이가 40이었을 때 그는 체력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의 절정이었어요. 그는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살면서 이집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떤 면에서 봐도 최고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 한 번에, 한 방에, 한 번에 이 펀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가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80세 때 처음 품은 게 아니에요. 40세 때 처음 품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돕기 원했어요.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을 구합니다. 40세 때 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이 최고에 달해져 있을 때 그가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명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게 되는 거예요. 몇 명 구했습니까? 한 명 구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제 80이 되니까 있던 기력 다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방랑하는 도망자, 80된 도망자, 정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고 가장 능력이 없었던 그때
너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도 못해요.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가장 약했을 때 몇 명을 구합니까? 200만 명의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없어졌을 때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민족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해요. 역설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자신이 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나 너무 부족해서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지금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이라고요. 지금. 지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이번에 보는 장면은 베드로가 선포했던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아멘. 여기서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이 주목해서 볼 말입니다. 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잠자리 정돈하는 거 아시죠? 바로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마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다시 잠자리에 돌아갈 게 아니거든요. 잠자리에 다시 들 게 아니죠. 잠자리를 정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 자리 그냥 두지 마시오. 당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 그냥 두지 마시오. 그 자리 정돈하시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이제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그 침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신은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중풍병자의 삶은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의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 안 돌아갈 거니까 정리하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집회에 올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돌아갈지를 남겨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는 원래의 자리로 또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누워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예요. 그것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옛날 일은 잊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나간 일은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 슬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항상 머물면서 그 자리를 즐기는 인생이 있어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말하죠. 난 여기서 못 벗어난다고. 내 인생은 이러한 상처가 있어서 이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못 일어난다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설명을 하죠.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내 인생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명령은 단 한 가지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전진 앞으로.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지나간 일, 이전 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가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아멘. 자, 룻다라는 지역과 그 인근에 있었던 사론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뭐를 보고? 에니아가 회복되는 그 사건을 보고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가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가 해석된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애니아는 8년 동안 고통받았는가? 8년 동안의 그 중풍병의 세월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었죠? 8년 동안의 중풍병자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에서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어요. 8년 동안의 중풍병자 생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애니아는 자신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때 고통받았는가? 왜 오늘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돌아보았더니 지나간 날에 중풍병자였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이 그것이 슬픔과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 과거 중에 버릴 것이 없어요. 그 과거가 전부 송두리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자양분으로 뒤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8년 동안의 중풍병자의 그 시절은 다시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상처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등록을 하고 다닌 교회가 없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보기에는 뭐 계속 선교단체하고 계속 막 헌신하고 막 캠퍼스 선교에 헌신한 대학생이 아니었을까. 뭐 전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시는 분이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예, 아니었어요. 얼마나 방황이 길었는지 몰라요. 예. 그랬어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황이 너무나 길어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진짜 불면증 너무 잘 이해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불안하고 그냥 너무나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냐고 새벽에 해 뜨는 거 보면서 겨우 자고, 예, 밤에 잘 때 그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그 시계 초침을 다 멈추고 건전지 다 빼고, 예,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내 룸메이트가 꼭 밤에 또 책을 읽어요. 난 자야 되는데. 근데 그 책장 넘기는 소리가 있어요. 책장 넘기는 소리. 이 책장 넘기는 소리는 너무 커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방황의 시절이 끝났을 때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꿈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신대원을 가기로 결정할 때 그때 제 마음에 왜 신대원을 가기로 했었는가? 그 방황의 시절 때문이었어요. 내가 대학 시절에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고통받던 시절에 도무지 나를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도 인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바로 그런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대원 이후에 줄기차게 대학 청년부만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원하지 않았어요. 전 한 번도 대청을 지원해 본 적이 없어요. 네, 할렐루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전 저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대학 청년부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제가 너무 늙어서 이제 기력이 쇠해서 떠나야 하지 않을까. 계속 대청이들. 저는,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젊은 날에 고통스럽고 방황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대학 청년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지금 부어주시고, 그래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그 청년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심하게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나보단 다 낫기 때문이에요. 전 저보다 못한 사람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그 시절에 저보다는 전부 다 나아요. 너무 이해가 되고. 그 시절을 겪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를 대학 청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로 그러한 경험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그 어려움은 바뀌어서 당신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은 바로 그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 기억에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런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다 좋은 걸로 바뀝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인물이 나타나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전에는 루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번에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죠. 그 루다라고 하는 곳과 욥바라고 하는 곳이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선
앞부분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와는 달리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의 일상의 삶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는 어쨌다고요?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추모해요. 기억해. 그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씻어서 바로 장례 치르지 않고 일단 다락방에 둡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인근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 온다면 혹시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씻어서 다락방에 놓아둡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다비다는 살아납니다. 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다비다는 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았던 일상의 삶이 있었어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추모했고 그를 추모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그냥 장례 치르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불렀고 베드로 사도를 불렀기 때문에 다비다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 있죠? 다비다의 일상의 삶에 있었어요. 선한 삶, 다른 사람을 돕는 삶.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어디서 열리는가?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공통된 메시지예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에서 열립니다. 바로 이곳에서 열려요. 일상의 삶이 쌓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의 삶이 중요해요.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냥 이 하루 그냥 대충 보내도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보내기 시작하면요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추신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 아시죠?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추신수 유명하잖아요. 근데 뭘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예. 역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세요. 죄송해요. 제가 자주 보진 않아요. 근데 가끔 보는데 추신수 선수 출루율이 아주 탁월하죠. 지금 거의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1위의 출루율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루율, 출루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안타를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볼넷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공에 맞고 나가든지 하여튼 나가요. 네,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죠. 이 추신수 선수가 볼넷을 굉장히 잘 고르는 거예요. 이거 볼은 치지 않고 스트라이크만 치는 거죠. 이 선구안, 공을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추신수 선수가 치지 않는 공은 볼이다 라는 거죠. 놀랍죠? 사람들이 물어보았대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고르냐고. 어떻게 그렇게 스트라이크와 볼을 잘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던 거죠. 그때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말이 제가 지금 정확한 그 표현인지는 지금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추신수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스트라이크와 볼을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그렇게 잘 구분하느냐. 그 대답은 이 추신수 선수는 공 하나가 날아올 때 이 공 하나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공인 것처럼 그 공을 대한다는 겁니다. 이 공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치는 공이다. 여러분, 그렇게 공 하나하나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는 기록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기록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오는 공 하나를 집중합니다. 하나. 그러면 그 공 하나하나가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집중할 때 그 공 하나하나가 쌓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믿음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뭐가 중요할까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전력으로 달려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크고 놀랍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비다처럼.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신앙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혹시나는 신앙. 뭐라고요?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신앙. 네, 혹시나. 혹시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오늘 지금 다비다의 그 시신 앞에 지금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혹시 베드로 사도가 오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혹시나 하는 믿음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것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붙잡으면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나 하면은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의 마음에 혹시 베드로 사도를 모신다면 새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에이, 별일 있겠어. 그냥 보게 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을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함께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리는 그 과정이 나와요. 3단계로 나옵니다. 자, 3개의 단계예요. 1단계입니다. 1단계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내보냈다. 아멘. 이 첫 번째 단계였어요. 일단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의 영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라. 아멘. 사람 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을 다 내보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절망에 찾아옵니다. 사람 소리 들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사람 소리 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두 번째 단계 뭐라고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 두 번째 단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죠? 1단계와 2단계를 합치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3단계는 뭐죠? 기도한 후에 몸을 돌려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기도를 한 후에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선포하였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다음에 시신을 보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그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다비다가 일어나 버리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이것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면 그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파워 있는 기도는 나의 선포가 아니라 내 안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현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일어날 지어다! 깨어날 지어다! 아멘! 문제가 풀려질 지어다! 영혼이 살아날 지어다! 아멘! 다짜고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이 일이 온 욕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욕바에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그때 우리가 나사로 살아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보셨죠?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만약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내 욕심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 쓰여질까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목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구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그 일을 위해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이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와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쓰러진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나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비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간과함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외치고, 아버지 주님 나를 베드로와 같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세우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을 취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취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주의 말씀, 아버지, 주의 말씀을 취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